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특히 6월 모의고사, 이번에 2020년 6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생님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나 중요하게 꼭 알아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별로 한 문제 한 문제씩 체크를 할 것인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해석 점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되어야만 올바르고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 이 강의는 그 해석 중심의 어떤 해석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점검 이외에 추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의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눈여겨봐둬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가지고 선생님 강의로 미리 전달해 주는 거고, 이 부분들은 필기 꼭 해놓고 체크해 놓고 시험 치기 전까지 꼭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8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선생님 미리 체크를 좀 해놨고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보면은 We are the future music school 해서 문장이 시작하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뭐가 중요하냐면 have been providing, 요게 조금 체크를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have plus pp니까 비동사의 pp형이 been이죠, 맞죠? 당연히 현재 완료를 쓰고 있고요, 현재 완료를 쓰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ing인, 맞죠? 비동사 플러스 ing인 진행형까지 같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쳐졌을 때 현재 완료 진행형 뭐뭐 해오는 중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 여기 부분에 보면은 your repetition 이라고 시작하는데, 요게 우리 주어죠, 맞죠? 근데 많이들 헷갈리는 게 your repetition 이라고 하면은 3인칭 단수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인칭 단수 주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precede 라는 것이 동사인데, 거기에는 뭘 붙여줍니까?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밑에 ask you to perform,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5형식에 맞죠? 5형식에 뭐 사역도 있고 준사역도 있고 지각동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보통 기타 동사라고 해서 쌤이 말하는 것들 뭐 ask,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want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5형식에 쓰이는 동사들 중에서 뒤에 뭐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는 애들, 투부정사가 오는 애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ask입니다. 그래서 perform에 to perform이라고 와야만 하죠, 맞죠? 알아두시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5번입니다. 자, 요거 많이 보던 거죠. it, for, to, 짝꿍이죠. 즉 가짜 주어, 그 다음에 for, 이게 의미상으로는 주어, 그 다음에 to watch, 얘가 이제 의미상이 아니라 진짜 주어, 맞죠?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을 상당히 유의해 놓으십시오, 맞죠? 서술형 유의. 왜냐하면 요 문장을 쓰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18번이 나온다면. 잘 안 나오지만. 다음 마지막은 여기 look forward to receiving, 요거 체크 좀 해 놓읍시다.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이 to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당연히 우리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 명사가 와야 되니까는 receiving이라는 뭐가 왔어요? 동명사가 와서 ing가 왔죠, 맞죠? 요거 참고하십시오. 이거의 주제는 뭐 간단하죠, 맞죠? 봤을 때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이올린 연주자, 맞죠?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어디에 요청하는 것일까요? 요거를 체크해야 되죠, 맞죠? 학교 축제, 학교 축제를 개막하는 개막식에, 맞죠? 학교 축제 개막식에 바이올린 연주자를 요청하는 거, 이게 이걸 핵심 주제죠, 맞죠? 18번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미리 얘기하는데 19번은 따로 안 합니다. 19번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고 제대로 20번으로 바로 갈게요. 20번 봅시다. 20번 문제 해석할 때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번 문제도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잘 합시다. 첫 번째, We all have set patterns in life에서 우리가 모두 패턴을, 뭐 글을 읽었으면 알겠지만 패턴을 갖고 있다고 설정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 글에서 얘기하는 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패턴은 빈칸에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빈칸 뚫어놓고 patterns in life 체크해야 될 수도 있어요. 패턴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놔야 돼요.
패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삶에서 반복되는 일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가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을 패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근데 이것은 이 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가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깨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얘기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밑에 나오는데 먼저 문법을 체크를 하나 하고 갑시다. 빈칸 유의하시고요. Patterns in life 뒤에 like가 동사인데 그 뒤에 뭐까지 are까지가 병렬 구조예요. 알겠죠? and를 기점으로.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 이번 문장은 뭐 볼 게 별로 없는데 세 번째 문장이 핵심이에요. 보면 세 번째 문장에 but으로 문장이 시작하는데 당연히 접속사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흐름삽입 문제로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흐름삽입 문제로 나오기 딱 좋은 문제라서 그래요. 자, 이 문장이 알겠죠?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지금 글의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면서 글의 흐름을 전환해요. 어떤 전환이 냐면 패턴을 주로 설정합니다. 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블라블라블라를 얘기하는 글의 흐름을 전환하는 문제라서 문장이라서 문제로 나왔을 때 이 문장은 흐름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 문장부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빈칸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맞죠? 삶을 우리는 이제 패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A Series of Adventure는 완전 뭐랑 정반대예요. 아까 얘기했던 패턴과 맞죠? 패턴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패턴이랑은 완전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to have에서 형용사 아니면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to 부정사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병렬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썼다는 점 참고하시죠. 맞죠? 이 문제에서는 주제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뭐 일상적인 삶 말고 조금 더 패턴을 깨고 정해진 패턴을 깨고 재미있게 좀 모험을 좀 해봐라, 도전을 해봐라 라는 글이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3번 문장 맞죠? 여기 3번 문장인 점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이 문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제 21번이네요. 21번도 추상적이고 느낌이 뭔가 팍 오지 않아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핵심 소재는 당연히 Writers and Thinkers입니다. 맞죠?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어쨌냐는 거죠. 작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지금 내가 여기 현관펜 체크 노란색 해놓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은 했겠지만 의미를 이해 못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외부의 관점으로부터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을 이 극적인 퀄리티,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삶에 사회적 삶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극적인 퀄리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연극적인 특징을 말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연극을 보러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연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를 한다는 거죠. 사회적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티를 내지도 못하는 수도 있고 나빠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것을 안 좋은 티를 못 내는 순간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글이랑 논지를 안 맞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초록색 형광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 해야 되겠죠? 맞죠?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이 글의 핵심 주제예요. 모든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즉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연기를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글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어서 삶은 연극이다. 삶은 연극이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연극을 하지 마라 뭐 가면을 쓰지 마라는 뭐 명언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글의 주제는 그래서 여기 Some people are better actors than others 에서 이런 부분들은 빈칸 문제로 유의하셔야죠.
인간 문제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미도 이해는 좀 하셔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더 나은 연기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맞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뭐 한다? 연기를 잘 한다 이 말이죠. 연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닌 척 그런 척 등등등을 말하죠. 맞죠? 이런 걸 잘한다. 학생 여러분도 알 겁니다. 뭐 어떤 애들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 하죠. 아 걔는 뭐 시험 전날인데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근데 전날 새벽까지 밤새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들처럼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고 문법적인 것은 이 정도만 체크합시다. 병렬구조 하나 나왔네요. 내비게이트가 동사인데 내비게이트 동사에 연결돼서 get ahead에서 동사가 연결돼 있는데 get ahead는 ahead가 앞 앞으로 또는 앞서요. 그래서 앞서가다 또는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 체크하시고 당연히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초록색 펜 맞죠?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어디에서 소셜라이프를 맞죠? 이까지 하면 완벽한 주제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22번 문제네요. 22번에 Personal Blind Spot에서 의미하는 바는 주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할 거고 문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하늘색으로 체크를 주로 할 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들은 초록색으로 체크를 할 거고 참고하십시오. 보면 Personal Blind Spot 하면은 자 여기서 Blind Spot이 우리 보통 얼룩, 맹점이라고 찾았을 텐데 개인적인 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하는 바, 즉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단점, 약점을 말하는 거죠. 맞죠?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개인적인 단점이나 약점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developmental challenge라고 해서 이 challenge가 보통 애들이 모험, 도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서양권에서 challenge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즉 역경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이런 발전적인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은 자, 봐봐요. 블라인드 스팟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니까 즉, 이런 단점과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 드는 어려움 드는 이름 빼죠. 뭐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죠. 맞죠? 자,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위에 문법적인 거 볼게요. That are 돼 있는데 자 볼게요. 접속사는 내가 항상 늘 얘기했지만 명사가 앞에 있는가 먼저 보라고 했죠. Yes 있다면 내가 뭐라고 했죠? 명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맞죠?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은 명사 꾸며주는 게 없으니 얘가 명사 해서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맞죠? 지금은 봅시다. 지금은 명사가 앞에 있는가 봤을 때 명사가 앞에 있습니다. 맞죠? areas라고 그러면은 자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종류 두 가지 있죠? 뭐였어요?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자 이 중에서 관계 대명사죠. 왜냐하면 관계 부사에는 that이 없으니까 그래서 that으로 볼게요. 관계 대명사에서도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주격이 있었고 목적격이 있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주격과 목적격의 차이는 뒤에 주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주격은 뒤에 주어가 있죠. 없죠. 목적격은 근데 주어가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are visible이라고 해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것인데 자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의 맞죠? 대명사 뒤에 동사는 수의 일치를 해줘야 돼요. 동사니까 또는 태의 일치 즉 수동태 능동태도 맞춰줘야지. 그런 경우에 주어가 없으니까 볼 게 없잖아. 그때는 선행하는 명사 즉 선행하는 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앞의 명사를 말합니다. 맞죠? 이 선행하는 명사에다가 뭘 한다? 수의 일치, 태의 일치 시킨다.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입니다. 맞죠? 지금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가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다가 that are 다음에 여기 뭘 썼는 거? are 썼는 거. 맞죠?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십시오. 밑에 바로 나오는데 좀 더 볼게요.
where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명사가 있는가 봤을 때 있습니다. 맞죠? 어. 자, 근데 여기서 이걸 꾸며주는 걸까? 사이드 미러를 꾸며주는 걸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이 있거든. 맞지? 이렇게 전치사 묶음이 있는 것은 사실 꾸며주는 명사라고 보긴 어렵고 가림막이라고 봐야죠. 맞죠? 가림막 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꾸며주는 거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꾸며주는 거죠. 맞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라고 꾸며주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선행사는 있죠. 근데 이 where은 우리 관계 부사죠. 맞죠? 관계 부사기 때문에 종종 물어보는 것이 학교 시험에서 여기 자리에 위치는 안 되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 위치는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관계 부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맞죠? 반면에, 맞죠? 반면에 관계 대명사는, 자, 여기서 that, which, who, whom을 말하죠. 맞죠?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합니다. 자,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 자리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거예요. 봅시다. 한번 어떤지. You 주어, can see 동사, that truck 목적어 끝났죠. 맞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where밖에 못 오는 겁니다. 요거는 꼭 알아놓으십시오. 모든 문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접속사에서 문법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봤어요. 밑에 갈게요. So are your blind spot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의미는 좀 알아놓읍시다. 우리 문장 앞에서 원래 문장에 주, 우리 어순이 주어, 동사, 막 블라블라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so가 돼 있으니까 이 so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볼게요. so는 앞의 문장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o are 하면서는 뭐냐면 그러하다입니다. 알겠죠? so are은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아, 그러하다는 게 그게 뭔데요? 하는 그 앞에 문장에 나왔던 거. 똑같이 그렇습니다. 너의 단점도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 트럭이 네가 볼 수 있다.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그들은 또한 똑같이 뭐하다? 위험하다. 단점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맞죠? 그렇게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여기 where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거 관계부사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봤을 때 where 앞에 선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행사 없죠. 선행사가 없다는 뜻은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명사절 접속사라는 뜻이죠. 명사절 접속사에 where이 쓰이는 거는 간접의 문문이죠. 맞죠? 요거 알아놓으십시오. 어차피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누가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맞죠? 알아놓으십시오. 너가 등록할 필요가 있는 곳이죠. 맞죠? 그 다음 요 부분 초록 체크해놓은 부분들이 이 글의 주제. 맞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맞죠? 요거 알아놓으십시오. 이 글의 주제 부분이니까 체크해 놓으시죠. 너는 그러니까 너한테 직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네 단점을 까발려주고 네 단점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게 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맞죠? 주제이고 조금만 추가적으로 볼 게 있어요. 보면 형광펜으로 당연히 문법이니까 체크해 봅시다. 조금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조금 요거는 난해한 문장이긴 한데 봅시다. 여기네요. Just because 요 부분이에요.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don't mean they can't run over you 되어있는데 특히 요 부분 doesn't mean they can run you over 되어있는데 요 부분은 서술형 유의 좀 하십시오. 혹시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라면.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어순이 독특해요. 의미도 독특하고 doesn't mean 해서 여기서 mean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맞죠? 여기서 당연히 의미하던데 의미하지 보통 의미하지 마세요 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쓰인 거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은 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명령문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금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해석하면 뭐 의미할 순 없다. 그들이 can run 해서 run은 치는 거예요. 여기서 차를 비유로 들잖아. 트럭 맞죠? 치는 거예요. 차가 치는 거예요. 근데 어순도 봐봐. run you over이 아니야. 아, run over you가 아니네. run over you 이렇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run 대명사로 쓰일 때는 자 이렇게 짝꿍이 있죠. 동사와 전치사 짝꿍을 이루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요거는 핵심적인 좀 문법적인 요소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알아 놓으십시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 좀 주의하시고 요 문제는 좀볼게 많았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많이는 없어요. 뭐 주제도 쉽고 그래서 같이 볼게요. 후즈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합시다. 우리 많이들 헷갈리는 게쌤 후는 뭐고 후즈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who는 우리 형접의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 대명사였죠, 맞죠? 근데 who는 뭐냐면 우리 소유격 대명사,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문법적인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who랑 who의 차이점. 일단 who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 또는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와 상관없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것은 형용사절 접속사의 관계대명사라면 다 똑같은 특징이에요. 뭐 후뿐만 아니라 위치도 됐어. 근데 후즈는 뒤에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요거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요거는 후즈의 모든 후즈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요두 가지로 후즈와 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havior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고 이형식 동사니까 is는 뒤에 out of control이 보어로서 나왔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childhood's behavior 해서 그 후즈가 꾸며주는 것이고 별개로 이 behavior is out of control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헷갈릴까봐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하는 거냐면 자녀들이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인데 직역을 하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너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넘어가서 however 당연히 접속사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뭐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속사 유의하시고 밑에 하나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한 개만 있는 거라서가 아니라 두개 되니까 체크해 놓으십시오. 하지만 그리고 요 문장이 사실 내가 다른 것도 있어서 체크는 안 했지만 요 문장이 parents must agree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글의 주제 문장이에요. 알겠죠? 특히 그 뒤에 where, how는 하나씩 살펴볼게요. 반드시 부모님들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ere이 나왔는데 앞에 명사는 없습니다. how도 병렬 구조로 나왔지만 뭐는 없습니까? 아, 똑같이 명사는 없습니다. 즉, 이 where a limit will be set 그리고 how it will be enforced 이 전부 다 뭐냐면 간접 의문문이죠, 맞죠? 명사절 접속사의 간접 의문문이죠, 맞죠? 그래서 어디에 그 제한 사항이 설정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제한 사항이 또는 집행 또는 시행 될 것인지에 합의한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주제 문장입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밑에 내려갈게요.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 지금 밑에는 전부 다, 알겠죠?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전부 다 어떤 제한 사항에 합의해야 되는지, 애를 제안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세부 디테일이에요. 내려갈게요. In terms of, 뭐,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혹시나,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뭐, 좀 약소하게 하면은 about도 괜찮습니다. 맞죠? about이랑 뜻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To be effective, 당연히 효과적이게 하려면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알아두십시오. Otherwise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는 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otherwise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왔던 however가 otherwise는 꼭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24번인데 24번 문제는 사실 문법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들이 더 많냐면 의미 이해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체크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 이 문제는 쉬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제 찾는 것은 자 주제는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발명품이 소재인데 발명품의 정확한 기원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글의 핵심 소재 주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원이라는 게 맞죠? 기원?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래되어 왔는가를 말합니다. 즉 언제가 최초인가죠. 맞죠?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는 도자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모델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델은 어떤 하나의 그냥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을 초기의 발명품의 모형을 발견을 해도 그 발명품이 아 이게 최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누가 또 발굴하다가 또 하나 발견하고 옛날 거 또 하나 발견하고 더 옛날 거 이렇게 계속 기원이 더 가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기원이 언제인가를 발명품에서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however 형 당연히 접속사 유의하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밑에 in fact도 나오는데 바로 접속사 유의하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however 또 나오는데 이것도 접속사 유의하시고요 맞죠?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외워두십시오 접속사는.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지금 밑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자기를 찾아도 맞죠? 도자기라는 발명품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 못 하실까봐 맞죠? 이해 못 하실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 도자기라는 발명품이 있는데 뭐 지금 이 글에서는 뭐 기원전 9000년쯤 맞죠? 만 B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맞나요? 어디 뭐 도자기가 처음 발명되었다고 주장해요. 언제? 맞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나중에 미래를 말하는 거죠. 미래에 좀 더 오래된 도자기가 발견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도자기의 유래는 언제인데? 라고 했을 때 안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도자기가 처음 발명됐다 라고 찾아도 이때 처음 발명된 게 맞다 라고 해도 이거보다 좀 더 옛날 도자기가 발견되면은 그럼 유래는 언젠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글은 다시 올라가서 보면 주제가 뭐예요? 이 어떤 발명품의 정확한 기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하고 있어요? 아 여기 however 뒤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맞죠?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첫 모형을 찾으면 아 이게 옛날 거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냥 그 현상을 그냥 말할 부분인 거예요. 알겠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딱히는 없는데 굳이 체크를 하자면 형광펜으로 체크를 세면 간단하게 할게요. 보면 여기서 뭐 how old it is and where it came from 이런 것들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죠. 맞죠? 알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뭐 어려운 예문도 없고 뭐 여기 뭐 that 같은 거 나왔는데 이거 앞에 명사 없으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맞죠? 이 where은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데 near east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고요. 접속사만 조금씩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없어요. 없으니까 뭐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의미 이해적으로 그리고 이런 글 같은 경우에 자주 많이 나오는 게 글의 순서를 많이 물어봐요. 예시가 막 뒤섞여 있거든? 그리고 접속사가 많잖아. 접속사가 두 개까지 괜찮아. 세 개 넘어가면 글의 순서로 내기 딱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 문단 박아놓고 A, B, C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글의 순서를 외워놓는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뭐 외워놓는 것까지라기엔 좀 그렇고 글의 순서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숙지해놓는 연습 필요 맞죠? 왜냐하면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내용 나왔고 그 다음 내용 이거 나오고 그 다음 내용 이거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지 나 정도는 좀 인지해놓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24번까지 봤습니다 24번은 여기까지 할게요